지난 2024년 9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만약에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된다면 연금액이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차곡차곡 올라가면서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은 앞으로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연금으로 행복한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연금 주치 연금 닥터 김용택입니다. 지난 2024년 9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따르면 여러 가지 제도가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국민연금의 장기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만든 크게 세 가지 축의 개혁안들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제가 영상에서 소개해드린 내용들은 첫 번째로는 모수개혁,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늘리겠다. 기존 세대와 청년 간의 차이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올리겠다라는 방안을 좀 발표했고요. 그 다음에 소득대체율을 현행 42%를 유지하겠다라는 내용이 첫 번째 모수개혁이었고, 두 번째로는 국민연금의 기금운용 목표 수익률을 4.5%에서 5.5%로 올리겠다라는 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자동조정장치의 도입인데요. 자동조정장치라는 것 자체가 아주 무섭고도 강력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오늘 좀 이야기하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50대는 1%씩 올리고 40대에게는 0.5%, 30대는 0.33%, 그리고 20대는 0.25%씩 단계적으로 올라갈 것이고, 이렇게 해서 2040년이 되면 모든 세대가 다 13%의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시기가 오겠습니다. 50대는 보험료율을 10%까지만 올려서 내시고 끝나는 세대가 있을 것이고, 66년생 같은 경우에 67년생은 두 번 정도만 올라가고 끝나는 이런 나이대도 있지만, 75년생 같은 경우는 2025년에 50대가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76년 1월 1일생과 75년 12월 31일생의 간급이 차이가 생기는 이런 것들도 발생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소득대체율은 2028년까지 계속해서 0.5%씩 내리고 있었던 이 소득대체율을 현행 2024년 42%의 소득대체율을 유지함으로 해서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높이는 대신 소득대체율을 유지시켰다라는 내용들을 이야기하고 있고요. 대한민국이 운영하는 국민연금 기금 약 1000조 원에 가까운 돈의 기금운용 수익률을 현행 4.5% 목표 수익률에서 5.5%로 올리겠다. 현행 이미 5.5%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올리겠다는 발표를 한 것이죠. 사실상 이것은 현실 가능성이 좀 없다. 그러면 뭐가 가장 현실 가능성이 있느냐? 이 세 번째 아닌 자동 조정 장치인데요. 자동 조정 장치가 뭡니까?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상황 그리고 인구 변동의 추이에 따라서 연금액을 자동적으로 자율적으로 조정하는 장치라고 합니다. 인구 변화는 계속해서 있잖아요. 그리고 국민연금 기금의 재정 변동도 당연히 있잖아요. 그러면 이에 따라서 연금액을 조절하는 장치라고 하는 거죠. 자동 조정 장치가. 연금액이 기존에는 물가 상승률에 따라서 따박따박따박 올라갔죠. 공적연금은 국민연금이라든지 공무원연금, 기초연금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매년 조금 조금씩 인상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해주는 너무 좋은 연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요. 이 물가상승률만큼 반영해주는 것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분에 따라서 인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액도 당연히 올랐다라는 거죠. 공무원연금액도 올랐고요. 공적연금들은 똑같이 다 올랐다라는 건데 이제 그 현상을 보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민연금 재정 상황에 따라서 또는 인구 변동의 추이에 따라서 국민연금의 자동 조정 장치를 발동해서 연금의 상승을 막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계속해서 연금액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늘어나면 수입은 점점 줄어들고, 왜? 보험료를 내는 인구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고 보험금을 받아가시는 분들은 점점 늘어나고 연금액도 자꾸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금 고갈이 가속화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조정장치를 발동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조정장치는 OECD 국가 38개국 중 24개국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제도로서 다른 나라들도 이미 인구구조의 변화 그리고 연금 재정의 변화에 따라서 연금액을 조정해주는 장치를 이미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대한민국은 그냥 연금액이 딱 고정되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올라가는 일만 있지 조정되는 일은 없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변동성 있게 만들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국회 통과가 큰 관건이겠지만 만약에 자동 조정 장치가 도입된다면 연금액이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차곡차곡 올라가면서 받을 수 있다는 기대감은 앞으로 버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동 조정 장치 도입 시기에 따른 재정 전망 시나리오를 보면 자동 조정 장치를 도입하지 않고 현행 기조를 유지한다라고 했을 때 국민연금 기금의 수지 적자는 2041년이 예상되고요. 2055년이 된다라고 하면 기금이 소진된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험료율을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42%로 조정하는 이 안이 조정이 된다면 국민연금 수지적자는 약 13년이 늘어난 2054년이 예상되고 기금 소진은 현행 대비 약 16년이 늘어난 2072년이 될 예정으로 시나리오를 짜고 있고요. 그래서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시기인 2036년에 자동조정장치를 한번 발동하고 만약 이 자동조정장치를 수지적자가 예상되는 2054년에 발동을 한다면 기금 소진은 약 21년 정도를 늦출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수지적자가 예상되는 5년 전에 2049년에 발동을 한다면 약 23년 그리고 만약에 급여 지출이 보험료 수입보다 많아지는 시기인 2036년부터 이 제도를 발동한다면 기금 소진을 기존 2072년 예상되는 것보다 약 16년 정도 더 늦출 수 있는 시나리오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 안에 따르면 말이죠. 여러분들은 이 개혁안에 따라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가 도입이 된다라고 하면 내 연금액이 변동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에 따라서 연금액이 줄어들 수도 있다는 생각까지 하게 되지 않으십니까? 그래서 정부에서 발표한 안에 따르면 연금액의 보장 수준을 고려해서 연금액 인상률의 하한선을 결정하는 그런 보완책까지도 같이 고려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인상돼야 되는데 더 이상 인상되지 않는 것뿐이지 아예 더 깎이는 정도까지는 하한선을 두겠다라는 안까지는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까지 한번 잘 검토해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올지 어떤 식으로 국회에 협의가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국민연금이 물가상승률만큼 무조건 따박따박 오르는 시대는 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이 나의 모든 노후를 대변해 줄 수는 없습니다. 공적연금만 가지고 노후를 모든 것을 다 대비했다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일은 퇴직연금과 세제적격, 개인연금 그리고 연금보험까지 다층적으로 여러분들의 노후를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준비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와 꼭 상의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1600-0456으로 전화주시면 연금닥터가 연금에 대한 모든 궁금증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대한민국 모든 국민이 연금으로 행복한 그날까지 여러분들의 연금주치 연금닥터 김용택이었습니다. 본 광고는 생명보험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